다 해버려야, 예, 그래야 영어 두뇌가 완성이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어, 그래요. 맞아.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뇌를 다 쓰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읽기하고 쓰기만 배웠지. 그렇죠. 듣기 말하기는 안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보면 가장 그 재미있어 하는 수업, 가장 효과가 좋은 수업이 뭐냐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학기 말에 발표시키는 수업. 아. 그러면 자기가 발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발표했으니까 그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들어왔다가 한 바퀴 돌고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가 차트를 또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시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예, 이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말하기가 중요한데 네.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다 보면 말하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꽝입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그걸 말해라. 네. 아, 그다음 읽었으면 꼭 말해라. 읽었으면 네. 말해라. 네. 그 다음, 썼으면, 일기 써도 1년 내내 쓰지 말고, 썼으면 꼭 말을 해라. 네. 요렇게 해서 꼭 말을 하고 끝나게 만들어야 말이 는다. 네. 하긴, 영어는 말이니까, 말로 해야지만 뭔가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눈으로 보고 쓴 것말로 하면 안 되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이제. 아,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좀 끼고 앉아서 영어 좀 잘 키워, 잘 좀 가르쳐보고 네네네. 싶어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꿈이고 드림이잖아요, 드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의 원칙,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칙을 저희가 좀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 엄마표 영어의 원칙. 네. 네 그렇죠. 엄마표 영어의 원칙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말을 이제 꼭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네. 그 실용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인 건 재미가 없으니까 당장 네. 써먹을 수 있는 거. 그 집에서 그 시도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집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영어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력 많이 하죠. 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회 같은 거 가서 그렇게 시도해 보셨습니다. 거의 손 드시고 그 다음에 성공하셨습니까? 거의 가만히 계시고. 그렇죠. 그러신데 그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를 지키시면 그게 이제 성공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할 때 네. 모든 말은 아무리 뭐 숫자를 언급한다고 해도 사람의 모든 말은 이게 감정이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꼭 하셔서 말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키를 잰 다음에 야, 네 키가 120cm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냉랭하게 You are 120cm ta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도 어허 이렇게 이렇게 로봇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건 감정이입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의도라는 게 감정이니까 컸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120cm tall 이렇게 하든지 우리 한국말로 할 때도 야 너 벌써 120cm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문장도 이렇게 좀 불만이 이렇게 안 커서 불만이냐 그럼 너는 안 크냐 이런 느낌으로 120cm tall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이 묻어야 그게 언어입니다. 네. 이게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네요. 진지하게 감정을 이입해라.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감정이입이라는 게 객관적 문장에서 얼마나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I get up at 5. 쉽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I get up at 5. 그죠? 네,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영어를 한 게 아니고 I get up at 5라고 말하면서 이게 앞뒤가 뭔지를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늦잠만 자던 사람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요새는 I get up at 5. 아니면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너무 잠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근데 약을 먹고 잤는데도 오늘 보니까 또 5시야. I get up at 5.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애한테 말씀을 하셔야 애도 감정을 넣어서 말하다가 아 이게 내가 감정 해소에 영어라는 걸 쓸 수가 있구나. 네. 이게 영어의 효용이 말의 효용이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쓸만하다고 애가 느끼면 해볼만하다. 재미를 느끼는 거죠. 네네. 감정이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데 지혜롭게 고쳐라. 지혜롭게 고쳐라. 네. 이게 뭐냐면은 말을 했을 때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교정 지적하시는 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애가 사춘기가 다 돼가지고 넘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중3 이상의 학생이 네. 엄마 내가 영어를 고치고 싶은데 내가 혹시 틀리면 꼭 고쳐줘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는 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생길 것 같은데 네. 전에는 절대로 지적질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가르쳐는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냥 참고 있어도 안 되고 이걸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면 만약 애들이 어려서 엄마 영어 실력보다는 덜 돼서 그래도 네. 이제 이렇게 해줄 수, 교정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꼬마한테 꼬마라고 쳐요. Your hair is beautiful 이렇게 해요. 머리 오늘 머릿결 좋다. 그때도 이제 감정 이입해가지고 그치? Your hair is beautiful. 예. 예, 이렇게. My hair beautiful. 이렇게. 그러면 이제 꼬마가 이제 비동사 빼먹고 my hair beautiful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is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저 우리 해볼까요? 예. 자, 꼬마 하세요. 예. 자, your hair is beautiful. My hair beautiful. Yes, your hair is beautiful. My hair is beautiful.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렴이 되게. 어머, 두 분이 진짜 안 어울리세요. 따라하시지요? 저도 사실 안 어울렸어요. 아들이 좀 들어보인다는 소리를 들어가 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수렴하게.